오, 잘 맞네. 잘 맞아? 잘 맞았어. 나 진짜 2년 만에 치는 거잖아. 2년 만에? 우비 낳고 지금 처음 쳐보는 거야. 몇번 하였냐? 피칭. 와, 잘 맞지? 잘 치네. 오, 잘 치네. 몇 번이야? 나 7번. 7번? 벌써 드라이브 쳐? 아니, 한번 쳐보게, 궁금해서. 오랜만에 치니까 티를 얼마나 꽂는지도 헷갈려. 핑크 드라이버네. 이거 한정판에 선물 받은 거야. 누나 수영이 어떤지 봐봐. 오!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페이드가 났네. 스윙 좋네, 아재. 맞았지? 무슨 생각하고 쳐? 움직이지 말자. 움직이지 말자. 백스윙 때? 백스윙 때. 나 백스윙 때 이렇게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봐봐. 어깨 열리나 봐봐. 백스윙 때안 움직여, 하나도. 백스윙 때 하나도 안 움직여. 나 지금 신경 엄청 쓰고 있어. 잘 가는데? 누나 언제부터 그 생각하고 쳤어? 아니, 며칠 전에 레슨하다가 쳐봤는데 몸이 엄청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지. 그리고 어깨가 오랜만에 치니까 엄청 열려. 다운스윙 때. 아주 이렇게 막아놓고 치는 거. 아이씨. 근데 누나한테 힘이 많이 들어간다. 오랜만에 치니까. 그치. 몸이 바들바들 떨리네. 힘 빼고 쳐봐.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 누나하고 골프를 몇살때 했지? 누나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응. 오, 그럼 나보다 한참 늦게 했네? 나 너. 2학년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 너 그때 전지훈련 갔을 때 처음 아빠 따라 쫓아갔다가 시작했지. 왜 드로우가 안 나고 이렇게. 그래도 맞긴 맞네.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같은 프로님한테 계속 배웠지. 항상 똑같았지. 틀린 적이 있었나? 없었어. 없었나? 근데 오랜만에 치니까 우리 그때 예전에 여기에서 연습했던 거 생각난다. 생각보다 잘 맞네. 오랜만에 치니까 재밌네. 누나, 드라이버가 몇 야드 정도 나가지? 드라이버? 한 200, 230? 야드? 응. 왜? 언제? 계속. 계속? 그래? 나가, 그렇게. 골프존에서? 아니, 필드에서? 필드에서. 220, 230 야드? 적게 나가는 거지. 몇개 나가는 거지? 적게 나, 난 키가 큰데. 그러니까. 대신 나는 똑바로 잘 나갔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있고 거리가 누나는? 나? 어. 나는, 나는 약간 순발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순발력은 나도 없는데? 너 많이 나가? 나는 그래도 한 280 야드? 언제? 나280 야드는 나가. 필드에서? 필드에서. 트랙맨에서도 한 270m 정도는 나와. 진짜? 응. 많이 나가네? 근데 나도 빠른 편은 아니야. 그래, 넌 빠른, 우린 빠른 편은 아니지. 막 빠른 프로님들은 막 120마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113? 4? 그래도 많이 빨리 해도? 나오네. 많이 나와, 그래도. 그래? 딱 평균치야, 평균치. 너는 백스윙이 좀 느리고 여기가 좀 빠른갑다. 넌 전체적으로 스윙을 봤을 때는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거리가 안 느려고요? 나가. 막 엄청 느려 보이진 않아. 그래? 근데 우리가 같은 프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스윙이 약간 비슷해. 백스윙 빼고. 옛날에 마이크한테 배웠을 때
마이크가 스윙 엄청 좋다 그래서 누나 스윙이랑 많이 비교했었는데 내 스윙 그때 진짜 스윙 좋았는데 근데 우리 그때 배웠던 사람들 다 좋았어 한국 사람들 어 맞아 진짜 다 좋아가지고 사실 근데 그때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스윙 진짜 좋아서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했었잖아 마이크 밴드가 내 스윙으로 비교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선아 프로님 비교하다가 어, 맞아, 누나가 맞아, 맞아. 누나 스윙으로 비교했잖아 맞아 맞아 그랬는데 마이크가 우리 기억할라나? 기억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한 3, 4년 배웠으니까 그치 거기서. 근데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나 마이크 좋았는데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을걸? 나는 완전히 네가 마이크를? 어, 나 완전히 빠돌이었으니까 나는 그게 좋았어 마이크가 그 한결같은 거 우리 배워보면 알지만 옛날에 어떤 프로님들은 말이 좀 바뀌는 경우도 많았잖아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근데 마이크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완전 뚝 스윙 이론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맞아. 헷갈리지가 않아서 좋았어 그래서 뭔가 확신이 들었어 난 그 사람한테 그건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 누나도 레슨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다 보면 또 다른 거에 약간 유혹이 자꾸 생기잖아 맞아 근데 이거 뚝심 있게 가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그치 특히 난 유튜브를 일주일 두 번씩 찍잖아 별의별 유혹이 다 있어 왜냐면 나도 이론에 대해서? 응 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많이 배웠으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다 얘기해주고 싶거든 근데 결국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면 더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렇구나. 일단 정해진 이 진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지 나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다운스윙 때 팔 여기까지 딱 내려놓고 여기서 엎어지지만 않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하체랑 같이 땅 친다 이 생각을 벌써 한 15년째 하는 것 같아 별 생각 안 해 나는 이거 말고는 근데 나도 그래 탑에 올라가면은 그 레슨 할 때도 그렇고 올라가면은 여기 골반 약간 이렇게 해서 공간 만들어서 내리고 이렇게 맞고 오른발 회전해서 쭉 그치. 이게 끝이야 맞아 그게 끝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개의 영상을 보니까 또 누구는 이렇게 해라 또 누구는 저렇게 해라 했다면서 힘들 것 같아 진짜 사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안 맞으면 사실 해보고 싶잖아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분명히 이렇게 잘 맞았는데 오늘 하니까 안 맞아 그럼 아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유혹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 맞아 그럼 또 하다 보면 이제 결국 한 10개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잘 됐다 하다가도 또 다음날 또 안 돼 그냥 그건 사실 컨디션이 좋아서 잘 맞은 건데 좀 그런 오해들 계속 하지 그래서 뚝심 있게 하나를 갖고 계속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골프는 잘 치려면 맞아 근데 우리도 해보면은 하다가 진짜 안 되면 그냥 하고 싶지 새로운 사람 찾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어, 마이크한테도 잘 맞다가도 안 맞으면 아 좀 올드한가? 아니 그래서 우리 아빠가 프로니 엄청 바꿨잖아 그러니까 엄청 바꿨지 진짜 우리 프로 많이 바꿨지 우리는 그래서 진짜 좀 늦게 된 거야 좀 덜 바꿨어야 맞아. 돼 난 퍼터만 한 50번은 바꾼 것 같아 근데 마이크 스윙이 제일 일관성이 있어 아, 그럼 그지 아니 제일 맞아 맞아 오늘 왜 이렇게 똑바로 가냐 아니 나 진짜 거의 2년 만에 치는 건데 생각보다 잘 맞네 근데 스윙은 조금 많이 지저분해지긴 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스윙 이거 봐 잘 맞아 좋은데? 나 드라이버도 한번 쳐봐야 돼 괜찮은데? 누나 티 있어? 티? 어 티 하나만 오 잘 치네 이렇게 힘 빼고 치면 되는데 항상 자꾸 힘이 들어가 드라이버를 치면 잘 치네? 아니 잘 치지 드라이버 거리 많이 나가? 근데 나는 너 백스윙을 좀 높여주고 싶어 왜 이렇게 낮게 해? 해봐 봐줘 봐주라고? 어 이 정도? 해봐 이게 많이 높은 거 같아? 어 이 정도는 많이 높은 거 같아 더 높여? 조금만 더 이 정도? 한 더? 번만 다시 올려봐 어 그 정도 그래? 그렇게 되나 봐봐 똑같이 해볼게 안 되는데? 안 돼? 조금 더 높여야 돼 이거보다?
어, 조금만 더. 약간 올렸을 때 왼팔이 어. 여기서 이렇게 맞나? 손이 오, 어깨 있잖아. 어. 이 정도 있으면 좀 너는 약간 여기? 그래? 이 정도? 어. 이 정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봐. 그래, 그 정도. 그러니까 하면 돼. 근데 좀 높은 것 같은데? 아니야. 요만큼. 진짜. 내가 아직도 약간 이 버릇이 있어, 이 버릇이. 이렇게 회전해 치려고 하는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좀 밀어야 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치면 무조건 잘 맞아. 팜 높이고 밀어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잘 그러니까. 맞는 거 알아, 나도. 이렇게 해야 탄도도 어. 뜨고 잘 가는데. 아, 이렇게 치면 그냥 무조건 잘 맞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왜 안 해? 깜빡깜빡해. 아, 진짜 깜빡깜빡해. 난 이미지만 이렇게 잡아도, 아, 이거 아, 잘 맞겠다, 이 생각이 딱 들거든? 응. 아, 근데 이게 조금만 하면 옛날 습관처럼 자꾸 이렇게 치려고 그래, 공을. 팜 높이고 옆으로 밀어서 치면 되는데. 응.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냥 잘 맞아. 이렇게 치면 되는데, 오, 좋다. 이렇게 치면 그냥 잘 맞아.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안 된다니까? 알면서 왜 안 하는데? 누나 해봐. 알면서 되나 한번. 아, 원래 이렇게 스윙 잘 안 봐주는데. 어때? 누나 이거 한번 휘둘러봐. 누나 진짜 스피드를 좀 늘리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스피드 내는 게 진짜. 힘을 빼야 돼. 누나 되는... 그거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그거 끝에 안 닿을 수도 있어. 해봐. 어? 되네? 되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그래도. 뭐 끝에 팍 치는 거 말하는 거? 어. 되지 그럼 그래서 프로는 프로네. 어 잘하네. 왜 이렇게 못 휘둘러? 공 칠 때는? 어? 누나 그렇게 한번 쳐봐봐. 딱 지금 스피드로 치면 한 20년도는 늘겠는데? 내 느낌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그대로 한번 다시 해봐. 두 번 휘둘러고 쳐봐. 드라이버 말고? 어 다시 어깨 조금만 더 잡고 지금보다. 다음 스윙 때? 어, 어깨 좀만 더 힘 빼고. 그렇지. 어, 그 느낌. 이렇게 되거든? 아, 오케이. 이것만. 그렇지. 어, 그렇게. 그냥 이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그냥 잔디에 있잖아? 여기서 탕! 이런 느낌이어야 돼. 더. 놔버려야 돼, 이렇게. 어, 잡지 말고. 근데 가파라지면 안 돼, 다운 스윙. 어깨 써서. 이게 지금 레깅 하려고 하잖아. 근데 레깅이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지면 안 돼. 그치. 어,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돼. 옆으로. 일로.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와. 응. 어깨 세지 말고. 그렇지, 어, 그렇게. 오, 나쁘지 오, 됐어, 않아. 됐어. 그게 들어와, 그렇게 쳐야 돼. 이게 레깅이 맞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레깅 줄은 이렇게 들어가. 가파르게 맞아. 들어가면 안 돼. 봐봐. 여기서. 어. 힘을 빼버려야 돼, 여기서. 내 임팩트까지 한번 쳐볼게. 그냥 힘을 빼도 그냥 여기서 탕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누나 여기서 이 잡는 느낌이 살짝 있어. 방금 공 저렇게 날아가잖아. 임팩트 이후에는 힘 하나도 안 주거든? 그 느낌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인사이드로 들어와야 돼. 이게 이렇게 풀어서 내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 이렇게 오잖아.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완전 탑볼같이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손님들도 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풀고 하라 그러면 어, 어깨 잡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다 싹 다 왼쪽으로 가잖아. 어깨를 잡아야 돼. 어깨 잡고 저쪽으로 들어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더 이런 느낌. 그렇지. 그쪽으로 풀려야 돼.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우측으로 갈 것 같아. 어 그래 버려. 오 맞아. 어,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헤드가 던져진다니까? 나 이거 약간 마이크한테 배웠을 때 그 느낌 났어. 그래 내가 진짜 마이크라니까 지금은. 아니 진짜야. 나는 아, 그때 진짜 느낌 났어. 인후를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어. 이거. 그치. 이 괜히 이 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 그때 그 느낌 딱 났어. 이게 누나가 아까 전에 치듯이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맞출 수가 없어 공이.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무조건 일로 들어와야 돼. 무조건. 제가. 여기서. 그렇지. 오, 아, 좋지 않아. 진짜 이건데. 그러니까 좋다니까. 이렇게만 이렇게만 딱 풀리면 탕. 다음은 어. 그냥 공짜야, 공짜. 글로만 들어오면. 진짜 그때 어. 그 느낌 났어. 근데 우리 옷 이쁘지? 어. 어때? 이쁜 것 같아. 약간. 요즘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공 치고 오후에 일하는 게 유행이래. 아. 그래서 아. 그냥 이대로 입고 나와서 연습하다가 공주. 혹은 반차 쓰고 필드 나왔다가 가는 거야. 아니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서 볼 치고 그냥 바로 회사를 출근하신다던데.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런 옷은 진짜로 여자 거 이번 거 잘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각한 게 약간 한 4,50대 중년? 중년들이 골프웨어를 사실 잘 입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 이렇게 입으면 진짜 멋있거든. 멋있지, 멋있지. 약간, 맞아. 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그치. 약간 중년?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옷이. 핏도 약간 그렇게 맞춰. 배에 어. 살짝 나올 거 감안해서 살짝 길게. 가성비야 근데 좋아 진짜로. 어, 가성비도 요즘 골프가 너무 비싸잖아. 질도 좋고. 이런 거는 진짜 인정. 그리고 또 할인까지 많이 하거든 이번에. 얼마나 하는데? 그건 비밀. 비밀이야? 응. 근데 나 이 원피스가 진짜 마음에 들어. 이번 거 옷은 진짜 잘했어. 응 그쪽으로 풀어.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고 있었어. 아, 그렇지 그렇게. 그냥 일로 아, 들어오면 무조건 잘 맞는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맞출 생각도 하지 말고 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탕 나버려. 어. 아 어, 이씨 이건데. 괜찮아. 봐. 공이 아, 로켓 날아가듯이 날아가잖아. 진짜 이건데. 막아놓고 근데 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누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왜? 알 수도 알아? 아이, 그래도 뭐 이제 누나 어릴 때 그랬고. 소개를 해줘. 누나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 애 엄마 말고. 누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지. 그치.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 누나 몇 살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지? 누나가 2010년도에 정예원 되고 2010년? 응 10년에 정예원 되고 그게 몇 살 때야? 21살? 22살 어, 뭐 이때 한 살? 그러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골프학과 나와서 대학교 다니고 하다가 방송 조금 어, 하고 그러다가 레슨 이제 그때 막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 쪽으로 뭐 제안이 들어왔는데 누나는 그때 막 카메라 울렁증 있어서 내성적 우리 집안 자체가 내성적이잖아. 그 못한다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다가 그때 좀 잘 돼가지고 쭉 했지. 쭉 하다가 아 그렇게 하고 했어? 계속 했잖아 누나 그 아. 아프리카 TV 거기 그때 그걸로 골프 레슨 막 그것도 하고 어. 뭐 1분 레슨 이런 거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는 유튜브는 안 했어? 그때는 유튜브가 안 될, 아닐 때 아 그때 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때 했으면 대박이지 어. 시대를 잘못 저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누나 그때 너 보고 계속 너도 빨리 하라고 막 그랬잖아 근데 안 한다고 하더니 혼자 그 거울 보고 혼자 뭐 쫑쫑을 하더니 잘 돼가지고 내가 그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내가 SBS 골프인가? JTBC인가 뭐 거기에서 난 거기 나오는 게 약간 어릴 때 약간 로망? 로망 같은 거였어 꿈 그래서 근데 섭외가 한번 들어온 거야 내가 젊은 나이에 스튜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뭘로? 레슨으로 한번 1일 프로로 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안 찍었을 때? 아무것도 안 찍었을 때 나 뭐 광고도 찍고 막 그러잖아 네가 왜? 그때는 지금보다 날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했는데 무서워서 못 찍겠는 거야 왜냐면 카메라 앞에서 한 번도 이 안녕하세요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때는 일단은 안 한다고 이제 바빠서 못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혼자 카메라 켜놓고 이제 연습을 했지 편해지려고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내가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보내주니까 어 올려봐 그래서 올렸지 어. 올렸는데 거의 한 두 달 세 달 올렸는데도 조회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누구한테 알려주질 않으면 근데 그렇게 거의 한 1년 6개월을 꼬박 주 2회씩 계속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구독자가 만 명인 거야. 갑자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지. 막 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 또 자고 일어나면 2만 명. 자고 일어나면 3만. 진짜? 어, 막 하루에 만 명씩 올르는 거야. 뭐가 하나 터졌나? 준비가 된 거지. 이제 레슨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좀 붙고 또 내가 또 일관성 있게 계속 레슨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준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4만 명, 5만 명, 10만 명. 지금 몇 명이야? 지금 거의 62만? 너 거의 1등 아니야? 아, 1등 아니야? 아닐까? 어, 잘 나가시는 분들 많지. 아, 나도 그때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든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 진짜. 아니, 그때 한참 막 했었을 때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사실 레슨이 골프 수입 뭐 별거 없잖아. 아마추어들 보면 문제점이 거의 막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아우딩계도 뭐 거리 스피드 내는 거, 뭐 하체 회전 방법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 더 이상. 아니, 난 그 똑같은 걸 6년째 하고 있어. 그게 대단한 거야. 난 그걸 하다가. 아니, 근데 이제 알아. 사람들도. 똑같다. 너 그냥 똑같다는 거 알아. 아니, 똑같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 근데 그것도 알아. 이게 그냥 컨텐츠를 위해서 억지로 어디서 그렇지. 대충 보고 뭐 책 같은 데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건지, 맞아.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진심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맞아, 하는 맞아. 건지 그 진짜 알아. 맞아. 근데 누나가 맞아. 그래서 누나가 그때 그만한 게 이제 찍어야 되니까 자꾸 그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안 했는데 너 거 보면은 똑같잖아. 그 말하는 게. 그 나도 보면은 나랑 이론이 똑같은데 이거를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계속 뽑아낼 수가 있지? 그게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조회수 많이 나오고 사람들 많이 보니까 똑같은 걸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고집을 가지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야. 쉽지가 않지. 근데 어쨌든 이제는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어. 아, 그치. 너무 똑똑해 사람들이. 맞아. 그게 맞아. 그 누나도 막 아기 낳고 유튜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누나 뭐 레슨 할라 그러면 근데 니랑 똑같아 말하는 게. 우리 배운 게 같으니까.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아 그래 똑같은 말을 하면 뭐 호소프로가 했던 말 똑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똑같은 사람한테 배우는데 뭐 어떡해. 그렇긴 한데 나 확실히 유튜브 오케이 대단해. 자 마지막 하나 치고 가자. 오, 진짜 와 진짜 이 뒤에서 이 치는 이 느낌 너무 좋아. 오케이.